안녕하세요. AI 미술협회 회장 김정혜입니다. 네, AI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즘에 AI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I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휴대폰도 인공지능이거든요. 우리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핸드폰으로도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일반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영역에 AI가 들어와서 이게 두 개가 접목시켜서 굉장히 지금 일반 화가 선생님들이 이 AI도 예술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AI라는 것도 누군가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집어넣어서 프롬프트 입력을 해야지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성을 하기까지는 AI가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해서 너 이거 가져 이게 아니고 이 AI가 작품을 만들 때 프롬프트에 나의 생각을 넣고 색깔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 모든 거를 나의 생각을 여기다가 써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AI가 완성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그거를 내가 가지고 와서 쓰는 게 아니고 그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그걸 다시 수정을 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수정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AI라는 작품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그 예술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완성을 해서 내 마음의 작품을 고르는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작품성으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고 이 작품 위에다 또 다른 작품을 완성을 하기 때문에 AI와 인간의 콜라보되는 세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검색을 해서 AI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 OpenAI라는 것과 제미나이라는 구글과 이제 OpenAI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도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그림을 그려주고 OpenAI에서도 쉽게 그림을 그려주고 또 한글판에서도 찾아보면은 그림을 그려주는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그리고 싶은 거, 이거를 작품에다가 어떻게 글을 쓰는지가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강아지 그러면 강아지의 모든 걸다 그려주는 게 아니고 강아지의 배경과 설명과 강아지의 모양과 이런 색깔까지나 형태나 이런 거 모든 것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생각을 하고 나의 생각을 담아서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도 지금 기존에 피카소 선생님이 현재 살아서 AI를 아마 접목을 했으면 사실 어떻게 접목시킬까 굉장히 궁금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빈치 선생님을 좀 좋아하는데 한 가지 분야에 한 가지의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여러 분야를 접목시켜서 아우르는 그런 복합 종합 예술 응용 창작을 저도 좋아하고 제가 앞으로 바라보는 영역도 그런 예술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AI가 다른 건 AI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빨아들여서 그 안에서 생각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인간은 인간의 마음과 그다음에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의 이런 거를 다 접목을 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 창의적인 표현, 그리고 이 지구를 아름답게 할수 있는 미래적인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예술에 녹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